애니멀로 TV의 테드 DK입니다. 자, 오늘은 드론으로 따다당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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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를 한번 탐험을 해보려고 동해 바다에 왔습니다. 우와! 자, 여긴 동해고요. 강릉 쪽이에요. 강릉 쪽이고 하조대 근처에 지나다니다가 저희가 이런 아예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좀 약간 잔잔한 곳, 그리고 저기 낚시를 하고 계신 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수중 탐사를 해볼까 하고 일단은 왔습니다. 제가 뜰채와 직접 만들어주신 떡밥! 뭐예요? 떡밥이랑 새우랑 이거. 아, 새우랑 떡밥 이걸 한번 뿌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탐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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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물이 맑아서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물 안쪽에 고기들 엄청 많아요. 다 보입니다. 소라게 잡았어. 소라게. 뭐 하세요? 고기 찍고 있습니다. 우리 수중이 냅두고 왜 갑자기 고프로로? 고프로 각도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아, 죽겠다 씨. 이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썬텐도 아니고 해킹을 해왔거든. 대박이네요. 자, 출동 준비가 이제 끝났습니다. 수중이가 첫 동해바다 출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얘 이름 수중이야? 너가 DK가 수중이로 올려더라고요. 저랑 상의도 없이. 그러니까 앞으로 수중이로 하는 걸로. 수중이? 자, 오케이. 잘 가. 아, 잘 가가 아니지. 갔다 와. 물고기가 때로 있는데 좀 아쉽지만 맥주 캔도 보여요. 제가 맥주 캔? 예, 예. 아. 여러분, 제가 여기에 먹이를 아까 사온 거 있거든요. 그거 뿌려보고 여기서 촬영 마치겠습니다. 만들어주신 수제목인데 왜 이렇게 안 모이죠?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케이. 2차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따란따란 여기 뜰채로 개를 잡아 DK가 잡아온 건데
저보고 잡으래요. 이거 이거 자꾸 이거 보시면 여기 자꾸 깨물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꼈어요. 네. 자, 이제 저희가 포인트를 옮기고 방파제 옆쪽으로 들어왔는데요. 하려고? 뭐 하는 거지? 기다려봐. 봐봐. 개 잡으려고. 개? 어. 이 뭔 개소리야! 잡을 수 있어? 어. 저거 멀리서 끌어왔는데. 여러분, 제가 잡긴 잡았거든요? 개예요. 아, 그치. 개요. 개. 소 잡을 수 있어? 어, 씨. 잡았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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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세요. 아! 물렸어? 아아아아아아 오. 잡았습니다. 개입니다. 돌비에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잘가. 와, 빠르다. 잘가. 출발하겠습니다. 잘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고기들이 저쪽 안쪽으로 갈수록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저기까지 간 건데 여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들은 별로 잡히질 않았어요. 근데 고기들이 이쪽 여기 이 근처 애니멀로우 TV